것들이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부서진 건물 틈에서 임산부가 애타게 구조를 기다립니다. 중국 수찬성 야안시에서 어제 아침 발생한 지진으로 지금까지 160여 명이 숨지고 6,700여 명이 다친 걸로 확인됐습니다. 중국 정부는 1급 지진 사태를 선포하고 지진 현장에 인민군 17,000여 명을 투입해 구조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리커창 총리도 현장에 도착해 구조 활동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강진 발생 후 크고 작은 여진이 계속되고 있어 중국 당국은 산사태 등 추가 재난 발생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지진의 진앙지가 8만여 명이 사망한 2008년 대지진 때와 200km밖에 떨어지지 않아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이번 지진의 피해가 2008년 수준에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